돈이 되는 시장 새끼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급등락 새끼는 모비릭스, 넥스트칩, 그리고 LS가 올라왔습니다. 모비릭스 같은 경우 이틀째 급등 중이죠. 어제는 17%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상한가 안착이 돼 있고요. 넥스트칩, 조금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력, LS는 반면에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급등락 새끼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선택해 볼 텐데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 세계 종목들 급등락이 거의 두 자릿수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그 LS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 LS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 간밤에 이제 국제유가도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LS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수혜주라고 해서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를 포함한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락을 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건 몰라요. 이건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이 그 전에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이제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또 경기 침체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하락 전부 다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게 참 이게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어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좀 약하다. 어떤 펀더멘탈이나 힘이 좀 많이 없다는 게 시장을 보면서 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이제 LS를 좀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좀 하락 폭이 좀 컸을 때 저는 좀 매수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먼저 LS가 그 전에 동에 대한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전에 재고가 축적했던 부분이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슈로 오늘로 하면은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오히려 좀 LS는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지금 현재 자회사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차지한 게 바로 LS 전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정부의 그 해상풍력 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해상풍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해적 케이블이 필수이거든요. 하지만 이 해적 케이블을 만드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LS 전선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프랑스의 넥상스, 그리고 이 이탈리아의 프리치미안, 일본의 스미토모 같은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이 해상 케이블에 대해서 지금 거의 독과점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LS 전선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여러 가지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인프라 투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가능성을 한다고 하게 돼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휴전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는 이 어떤 전력 기계나 또 이런 부분도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LS 전선 쪽에서의 그 전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전력 기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수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LS 전자나 LS 지주회사의 오늘 주가의 이런 과도한 급락은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년 전에는 수주 잔고가 한 2조 원이 아직 안 됐었거든요. 예. 하지만 작년 말에는 2조 4천억까지 좀 되면서 수주 잔고는 점점 증가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은 릴레이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지주회사 LS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빠지는 것을 조금 회복할 만한 그런 모멘텀들 여전히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또 LS전선 쪽에서는 오늘 또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충전, 초급속 충전 캡을 이제 국내 본격화해서 본격 상용화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하시고요. 오늘장에 LS 급등락 3기로 알아봤는데 그럼 목표가 손절라인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잡아드리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1차적으로 중장기 분할 매수보다도 어떤 단기적인 내일의 어떤 그 며칠간의 급등세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한 이후에 짧게 한 10% 정도로 5만 9천 원. 뭐 이번 주 후반까지 봤을 때 뭐 이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제 원자재 가격, 인플레, 뭐 수혜주, 뭐 저도 그때 뭐 이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도 급격하게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관계가 뭐 좋아진다는 표현보다도 좀 소프트해지면 분명히 이 종목들에 대한 또 우려감이 예.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지금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용했을 때 역발상 전략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서 10%로 해서 목표가 5만 9천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9천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수급 세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드는 시장 세계 수급 세기에는 휴림 로봇, 신화 인터텍을 옴니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뭐 휴림 로봇은 오늘장의 기관들이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 6%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변동폭은 좀 있었습니다. 옴니 시스템은 뭐 앞서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본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이슈인지 이 종목들도 함께 또 알아봐야겠죠. 네, 뭐 휴림 로봇 순 또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예, 어떤 종목 봐야 합니까? 뭐 지금 세 개 종목들이 예. 이제 변동폭도 크고 그러게요. 예, 어떤 그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개 종목 중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때 어떤 종목 해야 될까 좀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수로도 말씀을 드렸다가 또 이제 변동폭에 쉽게 이제 대처를 하기에도 좀 시청자분들께서 힘드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어떤 종목 할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화 인터텍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선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혹자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2019년과 2020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가 크다라는 것보다도 세 개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예. 소량이나 담을 만한 종목이 바로 이제 신화 인터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에 어떤 광학 필름을 좀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게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그 광범위하게 패널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 지금 현재 이 LCD 패널 업황이 좀 많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이나 어떤 순이익이 급격하게 다시 한번 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신화 인터텍이 우선 그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이 스마트 필름 같은 이 신성장 쪽에서의 투자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신화 인터텍에 대한 기대감을 뭐 이런 주가도 좀 반영을 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 인터텍에 대한 부분은 주가 좀 많이 올랐긴 하지만은 한번 이 세 개 종목 중에서는 이 전망이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신화 인터텍의 주요 매출에서는 삼성전자도 있고요. 대만의 AUO, 그리고 CMI 예. 같은 LCD 패널 업체들이 글로벌적으로 있긴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CD 패널 업황이 좋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실적의 성장세를 빨리 이룬다는 것보다도 한번 이쪽 업황을
추세를 한번 지켜보고 신한인터텍의 어떤 사업적인 동향 부분을 체크하면서 뭐 매수 관점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지켜보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매수가를 설정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좀 애매했거든요. 예, 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에 메타버스 이 플랫폼 운영체도 전문 기업이죠. 이 에피톤에 어떤 투자를 좀 하게 되면서 예. 메타버스 시장뿐만 아니라 이쪽과 기술 그리고 이 신한인터텍의 필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호 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신한인터텍도 이제 기존의 어떤 LCD 광학 필름보다도 지금 이런 스마트 필름이나 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빠르게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신한인터텍 자체적으로도 3년 내 매출액을 5천억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포부도 좀 괜찮게 보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그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흑자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을 좀 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새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신화인터텍을 볼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장은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5%대 강세 흐름인데요. 추세 지켜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알아보겠습니다. 네, 테마 새끼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 게임 쪽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나 전망에 따라서 좀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게임 쪽도 역시나 그렇겠죠. 자, 어떤 쪽 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와도 이제 실적이 좀 견고할 만한 그런 업종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엔터 업종이 뭐 대표적인 어떤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도 이번 리오프닝의 직접적인 지금 현재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도 계속 기대를 가면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다 좋아요. 엔터 업체들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중에서도 JYP 엔터. 이 JYP 엔터 같은 경우가 뭐 2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 180억 이상은 지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예.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한 88%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제 트와이스 돔 투어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뭐 일본 같은 경우에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 크게 좀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를 말씀드리는데 전 이제 JYP 엔터가 그 3사 다 좋지만은 가장 좋은 게 본업에 충실하다는 게 바로 이제 JYP거든요. 예, 예. 이 본업에 충실하다는 부분은 뭐 음원, 음반 이 공연 이쪽에서의 어떤 비중이 많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이쪽에서의 충실하게 닦아오고 아티스트 라인업까지도 꾸준하게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제 3개 종목 그 뭐 4사죠. 하이브까지 하면 4사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JYP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고요. 참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즈 저도 이제 저도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보다 젊은 세대 분들 같은 경우가 예. 나올 앨범 발매 때마다 거의 항상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팬덤 유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JYP 엔터에 대한 관심을 본업 가치로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장에 양매수가 웃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거래를 연속으로 매수세 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V자 반등을 하려는 그런 힘이 가장 먼저 나온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하기 예. 좀 편한 그런 구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기술자 제조업체들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상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뭐 하는 상황에서 이런 좀 가격 정가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구애받지 않는 이런 업종이 저는 이제 대표적인 엔터 업종이라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맞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뭐 기술적 지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거래량과 주가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량이 양봉이 나오고 주가도 양봉 나왔을 때는 매수가 신호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이 부분은 주가를 예측한다는 부분은 할 수 좀 어렵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에서 제약펜터를 매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만 좀 제시해 주실까요? 가장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네, 힘들죠. 많이 힘들고 힘들죠. 하지만 예. 59,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59,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전 고점이라고 해서 6만원이랑 59,000원 사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 손절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만 한번 좀 보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정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장 뭐 8%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3.5%대 52,000원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 59,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